장애인 선수들의 뜨거운 땀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제2회 의정부 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12개 시군에서 약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셔틀콕이 네트 위를 빠르게 오고 갑니다. 공을 치기 위해 휠체어를 힘차게 미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한데요. 파트너와의 환생의 콤비를 보여주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마음만큼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자신이 맡은 종목에 대한 강한 투지를 보여준 참가자들. 이들의 열정은 비장애인 선수 못지않습니다. 이날 장애인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더욱 감동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경기의 결과보다는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요. 이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나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